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김호준이랑 함께였던 정상진, 제 애청자분의 제보였는데, 정상진 아트나인 앤나인 대표는 이수역에서 예술 전용 독립 영화관을 하고 다큐 조국 상영을 했는데 관객수 뻥튀겠다고 다그를 당했어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저예산 영화 독립 다큐 등의 투자와 상영도 하고 있고요. 영화 수입도 하고 있어요. 홍석천 라인과는 어떤지는 모르겠고 아트나인 상영관이 메가박스 건물이 같이 있대요. 메가박스가 어디 겁니까?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둘째 아들이 경영하는 데가 메가박스죠. 아, 홍석현의 리셋 코리아, 메가박스, 정상진 앳나인, 김어준, 조국 다 연결되는 거네? 정상진이 본가가 원래 엄청 부자라고 영화계에서 소문이 나 있대요. 아, 좌파 쪽에 줄 서서 강남 좌파구나,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정상진이란 자, 내가 한 2년 이상 전부터 계속 홍석현과 문재인이 한패다. 리셋 코리아는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조직이다. 말씀 드렸죠. 홍석현의 리셋 코리아의 구성원들 면모, 2017년 기사인데 13개의 전문 분야 별로 자기네들 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정상진 앳나인 필름 대표가 있어요. 문화분과에. 아, 홍석현 중앙일보 내각제 세력인 리셋코리아와 정상진은 원팀이네요. 원팀이고 그래서 조국 신당에 정상진도 들어간 거고 김어준과 또 한패고 다 연결이 되네. 그런데 역시나 리셋코리아 멤버니까 정상진은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주고 떠먹여 줍니다. 다양성 외화시장 신흥 강자 앳나인 필름 정상진 대표 세상을 흔드는 영화라면 무조건 덤빈다. 아니 중앙일보는 적폐의 끝판왕인 거 아시죠? 중앙일보는 노무현 죽이기, 또 이재명 죽이기, 진보세력 엄청나게 비판하던 데였는데 왜 중앙일보가 정상진을 이렇게 떠먹여줬을까? 홍보를 해줬을까? 정상진은 조국 혁신당의 비례후보 16번, 16번째로 받았어요. 정상진이. 그래서 김어준이 겁나게 조국 신당을 떠먹이고 중앙일보, 조선일보도 조국 영화를 선전을 해주고 그런 거구나. 예전에 의사협회 회장하던 최대집 씨라고 있죠. 그분이 저와 유사한 내용을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진보 쪽이고 최대집은 완전 보수 극우 쪽이고 가짜 보수. 그런데도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진실에 가까운 얘기라고 봅니다. 최대집 칼럼에서 홍석현 회장의 사실상 대선 캠프가 리셋 코리아다. 여기에 13개 분과로 나눈 운영위원단, 분과위원단, 정상진 조국 혁신당의 비례 의석 순번을 받은 정상진이 리셋 코리아 멤버잖아요. 아, 그러면 중앙일보 홍석현이 만든 당이네. 보이지 않아요? 홍석현 회장의 리셋 코리아가 이번에 박근혜 탄핵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촛불 민심을 담아내는 정책들을 개발한다고 공공연히 주장을 했다. 박근혜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끌어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들은 그냥 장기 R로 동원이 된 엑스트라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박근혜 끌어내리기 선동질을 해서 끌어내려준 거였어요. 근데 이 리셋코리아의 정상진이 조국신당으로 비례 순번을 받았고 또 김어준과 함께 여러 영화 만들었고 조국 영화도 만들었고 같이 배급도 해줬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요 세 개 영화가 모두 김어준과 정상진의 작품이에요. 엔나인 필름, 더 플랜, 대표 조작, 선거 조작 부정, 음모론 주장한 영화, 세월호 또 음모론 주장한 그날 바다, 또 그대가 조국. 요 영화 모두 김어준이 제작에 참여하고 정상진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급을 해준다든지. 아,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조국을 사기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갈라치기하고 조국 신당 떠먹이고 똥줄이 타서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조국 영화를 중앙일보가 이렇게 홍보를 해줬구나. 영화 포스터까지 달면서 중앙일보에서 조국 영화를 홍보를 해줬어요. 좀 비판적인 스탠스가 있는 내용이더라도 어찌됐건 이건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진보 세력은 결집하니까. 중앙일보가 조국을 깐다 이러면 또 이 영화 봐주자 이러면서 결집하니까. 조선일보도 조국 영화를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대가 조국 영화 겁나게 띄워줬는데도 33만 명이었어요. 문재인 영화도 그렇게 똘똘 뭉쳐서 떠먹이기 작업했는데 11만이었나? 1UBD 17만도 못 넘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본사 건물에 전광판에 그대가 조국 영화도 홍보를 해줬어요. 여기 되게 비싼 데거든요. 한 달에 광고료만 해도 몇천 나올 텐데 조국이 자기 돈으로 이거를 홍보를 했을까? 조선일보도 한패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둘째 아들 홍정인이 메가박스를 경영하는데 이 메가박스에 그래서 문재인의 영화도 워낙에 상영을 해주고 그대가 조국 영화도 상영을 해줬어요. 상영관도 늘려주고 전혀 재미도 없는 영화를. 그리고 조국 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메가박스에서 했어요. 그러면 빤히 보이는구먼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라고 있잖아요. 이분은 예전에 문재인의 삼성 X파일 요거를 까발리고 투쟁하셨던 분인데 MBC에서 해직까지 당하시고 문재인의 실체를 잘 아는 분인데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 문재인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삼성의 X파일 수사를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때 막았어요. 삼성 지킴이를 했던 문재인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왜 문재인은 유튜브 채널 하시면서 언급을 안 하나, 건들지 않나 많이 보일 텐데 요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화 다이빙 벨이란 거를 이상호 기자가 만들 때 앳나인 필름의 정상진이 밀어줬
있었던 게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적폐랑 연결이 되면서 이상호 기자도 적폐의 돈맛, 권력맛 조금 보고 또 유튜브 채널 하면서 쇼핑몰이다, 광고비다, 돈 잘 벌면서 이제 변절하게 된 걸로 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 건드린구나. 신나게 같은 편들끼리 윤석열 한동훈만 까는 거구나. 그건 안전빵이거든요. 윤석열 한동훈만 까는 거는. 그러니까 좌파 개돼지들 선동해서 삥 뜯어서 영화 만들고 음모론 주장하면서 음모론에 빠져 살게 만들고 어리석은 개돼지로 계속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고 대깨문 봉합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얘들은 진짜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음모론으로 끝나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일부러. 다 한패다. 조국 신당의 17번 비례 순번을 받은 정상진 @나인필름 대표는 리셋코리아의 멤버로 오래전부터 활약해왔고 김어준과 함께 더 플랜 영화 그날 바다 영화 그대가 조국 영화 만들고 배급하고 또 중앙일보의 메가박스가 상영관을 마련해주고 조국 신당의 창당 자금 수십억의 중앙일보 삼성의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수십억의 돈은 어디서 나요? 조국이 자기 전 재산 되는 40-50억 되는 창당 자금을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댓글 부대에다 유튜버들이다 조선중앙까지 조국을 떠먹이고 있어요. 조국 신당이 잘 나간다고 전 분야에 밀정 뿌락치들을 수십 년간 심어놓은 거예요. 신일 매국 적폐 세력들이 학원가 학생운동 하던 애들만 밀정들 만든 게 아니고 이자들 언론 또 정치인들 문학계 영화 여러 분야의 밀정들을 꽂아놓고 돈 맛을 보게 하고 나라를 전부 적폐화시키는 일을 해온 거죠. 예전에 녹화 사업 같은 것을 전 분야로 하는 거예요. 전 나라를 통해서 대학 교수들도 다 매수를 하고 돈 맛 보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혼자서 살아남아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요. 우린 감사하고 이재명 한테 몰빵으로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갈라치게 하고 있는 조국신당 떠먹이게 하고 있는 수박채널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